다음은 정치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. 저희가 준비한 1위의 뉴스를 준비를 한 겁니다. 새정치농담의 정치판 들썩. 농담 얘기가 나왔는데 왜 농담 얘기가 나오는 거죠? 아, 새정치가 흔히 정말 과거와 다른 정치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쳐서 같이 당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안철수는 새정치가 아니라 뉴가 아니라 그 버드의 새 하는 정치 그때그때 다른 이런 정치 아니냐라는 약간의 비아냥성 이런 농담이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나온 뉴스들을 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어떻게 보면 멘토이자 전략가이자 정치적 후견인인 윤여준 의원 사이에 불화설이 제기된 모양새인데요. 그렇습니다. 윤여준 의장 뭐라고 한 거길래 이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갈등까지 들춰내고 있다.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가요? 네, 그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기자를 만나서 6일 날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안철수 공동위원 운영위원장의 전격적인 그 민주당과의 통합 결정에 대해서 나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새정치를 다짐하더니 이 자가 한문으로 하면 이 놈자죠. 놈자지 않습니까? 이 자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좀 알아야겠다. 그리고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. 아카데미 수상감이다. 굉장히 그 표현은 점잖지만 상당히 평소에 그 윤여준 씨 말투에 비춰보면 강한 톤으로. 강한 톤으로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. 저희가 그 발언 하나하나를 다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우선은 본인이 누가 봐도 자기를 본인을 멘토라고 생각했고 밖에서도 그렇게 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윤여준 씨는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당일날 그 언론에 보도되고 기자들을 보고서 알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그렇습니다. 상당하기로 상당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언론에 나올 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모르는 무슨 과정이 필시 있었을 거다. 그렇지 않고서야 밤에 앉아서 몇 시간 만에 그렇게 3월 1일 날 덜컥 합의를 해버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 얘기냐? 발언은 거꾸로 보면 결국 자기는 배제했다 이런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다음 발언 한번 보실까요? 두 번째는 거짓말의 얘기인데 본인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도 상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별개의 당으로 새로운 정치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둘이 다 다짐을 했는데 이 과정이 시작됐는지 내 모르니까 이 자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를 언제 이 논의가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되겠다.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이거죠 한마디로. 배제됐다는 말보다 수위가 더 높은 거짓말했다까지 이제 그렇습니다. 갔네요. 다음 바로 보시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연기라는 얘기는 나한테 새 정치를 그렇게 많이 다짐을 하고 뭐이 국민들한테도 많이 다짐을 했죠. 근데 참 연기력 많이 늘었다. 이 아카데미상감이다라고 하는 뭐 약간 연기력, 아카데미상 얘기 나온 거 보면 이제 조롱이나 비아냥 비슷한 그렇습니다. 느낌까지 드는. 새 정치의 핵심은 정지가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건 정직한 것과 굉장히 정반대되는 이런 이미지를 준다. 이런 한 가지 발언이 더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향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인데 안철수 자신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제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하는 창당 작업 이것만 끝나게 되면 떠난다. 싱가포르로 놀러 갈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결국에 자기가 들러리지 않겠다.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발언이네요. 그렇습니다. 뭐 지금 당장 그뭐 어디 결별을 당장 해서 털털 털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상황 이 끝나면 이 창당 작업 끝나면 나는 빠이빠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시사하는 대목이죠. 그런데 안철수 의원하고 윤여준 의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끈끈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간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. 저희가 어제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지금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.
한번 또 말씀 들어보시죠. 예, 의장님 말씀 들어보시죠. 문학상 후보들로 선정하겠습니다. 연말에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창당 방식이 정해지면이 아니죠. 창당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평가한 다음에 예? 그때 가서 내 거취를 고민하겠다. 이게 내 정답이에요. 그 그림자 실세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? 아,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, 뭐 그림자든 실체든 간에, 공적기구의 예? 공식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거, 이거는 내 용납할 수 없다고 의사 표시한 거죠. 중앙신문 보도는 예. 그 복수의 기자분들하고 예. 농담을 주고받은 얘기 중에 한 대목이 나간 거예요. 그 말한 건 사실인데 농담이에요. 그게 언제였나요?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과장됐다. 농담을 한 걸 갖다가 과장되게 보도를 했다 이런 거네요.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진짜 윤여준 의장이 이 신당에 참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? 박성훈 논술님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일단 아까 창당 작업을 끝난 다음에 떠난다 그랬는데 네. 그 떠난다는 의미가 안철수를 영원히 떠날 것인지 일시적으로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 속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. 네. 왜냐하면 안철수 공동위원장은 이미 아시다시피 2011년 11월에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덜퍽 그 박원순 씨에게 무소속 후보 자리를 양보하고 양보했죠. 예. 네. 그리고 어쨌든 새 정치를 하려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. 윤여준 씨의 아주 강한 그 말하자면 멘토로서의 네. 그 조언을 뿌리치고 네.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. 이 그때 창당 작업도 거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결별을 했었는데 근데 올 1월에 다시 창당 작업한다면서 네. 정말 그때의 과거는 다 잊어달라는 식으로 하면서 쉽고 초려를 해서 모셔왔는데 이번에 네. 이렇게 아주 중차대한 네. 그 민주당과 합치는 과정을 전혀 상의 없이 또 네. 과거에 그 따로 가겠다라는 말을 번복해가면서 한 거에 네. 대해서 이 지금 굉장히 일단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화라는 부분을 그러면 안철수를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그러면 또 다른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새 정치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구현할 것인지 상당 부분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새정치연합에서 창당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진통과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